윤동주의 참회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록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고백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참회록이라는 시는 일제시대에 처한 시인의 자세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화자는 일제강점이라는 암담한 현실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참회, 즉 반성과 함께 훗날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지금 자신이 참여하는 행위를 다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즉 한마디로 그 어느 즐거운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자는 미래의 참회를 위해서는 치열한 자아성찰이 필요하며 이것을 감내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전체 내용을 읽었는데요. 즉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것 같은데 아니네. 오히려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조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네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파란 녹이랬어요. 녹이니까 쓸모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몰락한 역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야, 요건 일단 이렇게만 보고 왔어요. 왜 녹 역사예요? 그러지 말고 해석을 그렇게 간다. 구리 거울. 구리 거울은 거울이잖아요. 거울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성찰, 반성의 도구이다. 그런데 이때 구리거울이라고 하는 청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녹이라는 것은 그동안 안 쓰인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은 치욕스러운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만국민의 욕됨을 성찰하는 도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얼굴, 내 얼굴은 화자의 얼굴, 만국민으로서의 자아가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렇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라 잃은 치욕스러운 역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 왜? 유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에 있는 게 아니잖아. 옛날 거잖아. 역사적 자아로서의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요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보라고 한 게 그거예요. 이다지도 욕될까?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욕됨. 나의 반성이 역사와 민족의 문제와 관련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다지도 욕될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일 뿐만 아니라 국권상실의 역사에 대한 치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1년 구리거울 속의 얼굴을 보며 부끄러워함.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반성하는 것을 딱 한 줄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글을 줄이자. 뭐라고? 만 24년 1개월. 이게 사실은 이 시를 지을 때, 이 시를 창작할 때 당시 시인의 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적 화자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이지만 사실은 시인이 살아온 삶 전체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씨는요, 화자와 시인, 시인과 화자를 분리시키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해요. 어쨌거나 간에 화자가 지나온 삶 전체를 볼 때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추구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지금의 자신이 참회하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시적 화자, 즉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함.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내일이나 모레나니까 미래죠.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자, 화자가 소망하는 미래고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광복의 시간이 되겠네요. 나는 또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이건 지금 쓰는 거야? 미래에 쓸 거야? 그렇지, 미래에 쓰게 될 참회록이죠. 그때 그 젊은 나이, 언제? 만 24년 1개월. 지금이지, 현재.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어떤 거, 좀 전에 봤던 거, 그건 바로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했던 거, 그걸 왜 고백을 했던가? 그러면 계속 놀 걸? 아니겠죠. 그 반대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현재의 삶에 대한 자책감이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보면 현재의 자기 자신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할 것인데 지금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라는데 반성하고 있다. 나중에 반성할 일을 내가 왜 지금 하고 있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반성할 일을 내가 왜 지금 하고 있지? 그럼 뭐 하면 돼? 안 하면 되지. 좀더 적극적으로 살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3년 젊은 날의 고백에 대해 미래의 시점에서 참회할 것임. 밤이면 밤마다 어두운 현실,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 그러면서 자아 성찰의 시간,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렇죠. 그냥 참회만 하고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자?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하고 행동을 하자는 거죠. 손바닥, 발바닥은 진짜 손바닥, 발바닥이 아니라 온몸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라고 하는 대유법일 거예요. 결국 구리 거울을 닦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녹을 제거하는 행위며 이것은 결국 우리 민족의 욕된 역사를 극복함으로써 진실된 자아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래에 반성할 반성 참회를 내가 왜 지금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차라리 미래에 반성하지 않게끔 반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발바닥과 손바닥으로 닦자는 거죠. 행동이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각오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운석 밑으로, 운석이라고 하는 건 별똥별이에요. 자, 한마디로 이 별똥별은 죽은 별이죠? 떨어지는 그 별이고요. 죽음의 이미지고요. 하강의 이미지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화자, 내지는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미래의 모습이면서요. 자기 희생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자주 나오는 뭐? 속죄의 양, 의식이 나온다. 라고 봅니다.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나타나온다. 나타날 것이다겠죠? 그런데 이걸 나타나 온다라고 해가지고 미래 시제에 있을 행위, 미래 행위를 현재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연.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전망.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요. 성찰적이고요. 고백적이다. 의지적이다. 구리거울. 내지는 부끄러운 자신의 삶이겠네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한 극복, 의지. 구리거울을 매개로 치열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구리거울이 뭔데부터 우리는 봐야 할것 같아요. 구리거울은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인 유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 내지는 민족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이것이 다시 자아성찰의 매개체로 바뀝니다. 즉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나타나오는 거죠. 결국 이두 개가 자연스럽게 오버랩 매칭이 되면서 투철한 역사의식을 통한 자기반성, 성찰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일단은 1년부터 5년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과거 역사에 대한 참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참회, 현재의 참회에 대한 미래에 있을 참회.
그다음에 어두운 현실과 자기 성찰,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 이렇게 끊어져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의미화 시킨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참회와 자기 성찰과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한다라고 할 때는 1, 2, 3년을 묶고 그다음에 4, 5년을 묶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년은 과거, 2년, 3년은 현재, 4, 5년은 미래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표현해본다면 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울을 닦겠다라고 하는 성찰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의 전망으로 자,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심해서 봅시다. 자, 여기가 한 센텐스가 되면서 부끄럽다.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성찰을 하며 거울을 닦을 거야. 거울을 닦고 그러면은 비극적인 삶에 대한 전망으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